공 고어랜드 8시 55분이에요. 기차는 아직도 15분 남은 건가? 계산이 안 되네. 15분 남았어요. 어디 가세요? 아니 염소들은 어쩌고 어디 가세요? 놀러 가요? 보아 아빠 첫 기차 여행인데 어떠세요? 아, 글쎄요. 뭐 촌놈이 기차를 타고 간다네요. 진짜 아빠 기차 몇 년 만이야? 처음 타지. 어? 처음 타는 거야 기차? 한 군대 갈 때 탔겠지. 아니. 근데 수험 갈 때부터 탔어. 아 옛날에 결혼식장 갈 때. 아. 첫 기차를 타는데. 아. 저런 고급 SRT나 KTX를 타리 저 느려 터진 무궁화호를 타고 가게 되었네요. 어쩔 수 없어요 수원은. 무궁화호예요. 벌써 느리게 온다고 지금. 51, 52, 55. 아빠 혼자 앉을 거야? 둘이 같이 앉아? 아빠 혼자 앉을 거야? 안녕. 이렇게 돼. 오, 바로 가네? 금방 가네? 그렇네. 오늘 저녁 지원 서울역에서 정합니다. 서울역 베이스트 왼쪽입니다. 2호 객차에 승차를 주신 고객께서는 지름바로 뒤쪽 열차 순간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불편한 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소름났네? 맛있었어요? 예. 가자. 아직도 1시 4분입니다. 걸을 때. 최근에 엄마 꼭 다른 병원에서 받았거든요. 어떤 치료 받았어요? 주사. 주사 허리에 주사. 네. 몇 번이나 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아빠하고 저하고 엄마하고 12시에 접수했는데 저희 세 번째예요. 근데 지금 1시 46분인데 아직도 대기자 명단도 안 떴고 무궁화 기차 타고 오는데 2시간 40분 걸렸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진료를 시작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렌즈가? 예. 언제부터 그랬어요? 지금 한 6년 정도. 걸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예예. 예, 걸을 때. 올라가서 누워보세요. 네. 신발 벗고 올라가시고 천장 보고 누워주세요. 아빠 1번으로 진료를 보고 선생님이 사진 찍어오라고 해서 미션을 수행 중입니다. CT하고 적외선 체열 검사라는 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아빠한테 어떻게 아픈지 곰곰이 생각하라고 해가지고 아빠 지금 곰곰이 생각 중이에요. 누나를 굴리면서. 어떻게 아프세요?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말도 잘하면서. 지금 시간은 3시 21분입니다.
생각은 다 하셨나요? 아니요. 강의물이요. 생각하러 갔잖아, 선생님. 생각했어요. 아, 가서 대답을 잘할 수 있나요? 못해요. 대리해주세요. 이거는 수술을 크게 할 수밖에 없네. 그동안 되게 아팠을 텐데, 못 견뎠을 텐데. 너무 참은 것 같아. 응? 네, 참기를 1등이에요. 잘 찍어야 돼, 사람 안 나오게. 마무리까지 해야지. 5시 10분 기차를 타려고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사이가 부쩍 좋아졌군. 여기를 이렇게 봐야 카메라인가? 아, 이렇게 사람 없는 데서 해야 돼. 열이 와, 다들. 자, 긴급 가족회 이사, 심정이 어떠십니까? 참입니다. 염소 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가서 줄 모집회 거야,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한테 도와달라 그래. 줄 사람 있어. 밥줄 사람 모집합니다. 왔다 갔다 여기 새로운 일꾼, 엄마가 밥 줄 거예요. 아, 저는 못합니다. 새로운 보어랜드 가족을 소개합니다. 너. 인사해, 아빠. 저희 5시 10분 기차라서 인피 가면, 대학 익산 가면 7시 30분, 인피 가면 8시예요. 지금 시간 몇 시죠? 지금요? 45. 7시 46분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저녁을 먹기로. 피곤하세요? 피곤해요. 밥 생각이 없는데요. 네, 왜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먹기 위해서 환자를 먹어야 하니까 저희 갈비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요, 쌈밥집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요. 어머나, 고깃집이에요. 저도 다 한집이에요. 그렇게 재미없게 하면 여러분, 지금 8시 51분인데 애들이 다 배고파서 난리가 났어요. 얘들아, 배고파. 얘네를 어떻게 하고 수술을 하러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격한 반응. 간 건데 애들도 다 먹었어. 대박 사건. 야, 몸 좀 봐. 몸 좀 갈 거예요. 아빠가 빨리 가래요. 안녕. 애들이 다 저기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빠가 저기로 가고 있거든요. 아,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야. 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안녕. 엄마 맛있게 먹어, 얘들아. 어이, 안녕.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지마. 울고 있습니다.